안녕하세요. 발기부전의 수술적인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고 있는 비흉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얼마 전에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닥터 니르베크 모놀로프라는 친구가 와서 병원에 수술 참관하고 갔었습니다. 이 친구가 이제 저희 병원에만 온 건 아니고 그 KUA 비흉과 학회가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참석하려고 온 거였어요. 제가 왜 지난 여름에 키르기스탄의 비슈케크에 가서 이제 그 팽창 임플란트 마스터 클래스를 하고 왔잖아요. 그때 호스트였던 의사가 바로 니르베크 모놀로프예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DOC 병원이란 병원의 병원장이기도 하고 이 친구는 비뇨기과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결석 혹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 이쪽 수술을 주로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성기능 장애 쪽에 이제 말 그대로 제가 하는 수술 쪽에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왔거든요. 항상 제가 해외에서 오는 그 소위 얘기하는 스탄 국가들에서 오는 의사들이랑 만날 때 놀라운 거는 다들 굉장히 재밌어 해요. 그리고 수술의 술기 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지만은 야 이런 기구는 어디서 샀어? 이런 기구는 어떻게 했어? 뭐 세트는 어떻게 싸? 뭐 이런 식으로 수술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수술 외적인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 쪽에 이런 디테일을 더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그 제가 그때 들었던 그 나라 역사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. 소련의 연방국가였잖아요. 그러다가 소련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정치, 문화, 사회 모든 면에, 의료 모든 면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상황에서 말 그대로 그라운드 제로에서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하던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들여와서 우리에게 맞는 거는 적용하고 안 맞는 건 버리고 이런 과정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즐거웠어요.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게. 특히나 제일 즐거웠던 거는 우리나라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. 같이 김밥 먹고 이러는데 맛있다고. 여튼 그래서 한국에서 잘 배웠다고 얘기했고 이 친구가 이제 중앙아시아 성악회를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차후에 중앙아시아 성악회에서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. 중앙아시아도 아시아 쪽이잖아요. 제가 몸담고 있는 데가 남성과학회 한국에 있는 성악회랑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성악회이기 때문에 그쪽에 수술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하는 수술에 관심이 있다면 계속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. 그래서 되게 관심이 가고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